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 몇몇 분들의 요청이 있는데 굉장히 진지한 곡, 진지한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다른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태국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태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저도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Rap Against Dictatorship이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빠띨룹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개혁입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죠. 지금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전달하는 뉴스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태국은 좀 심각한 상황이죠. 국왕분이 계시고 군부 정권이 있고 시민들이 있고 계속 대치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팬데믹 사태의 영향이 미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잘못된 거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태국의 국민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Rap Against Dictatorship 같은 경우도 저도 오래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습니다만 굉장히 이들의 어떤 노선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힙합 음악 안에서도 뭔가 이런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인 목소리를 더 내고 음악 자체도 조금 보수적인 느낌으로 가져가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번에 드릴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어우 파격적도 이런 파격적이 없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제가 낮에 살짝 봤는데 놀라운 거는 그 시위하는 현장에서 뮤직비디오가 촬영됐다는 겁니다. 오 진짜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좀 대단한 행동력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 뮤직비디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저도 이미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전에 올라온 뭐 리액션 유튜버들의 어떤 Rap Against Dictatorship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저도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이미 뭐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가사도 해석을 해봤어요. 의외로 구글 번역에 가사를 좀 말끔하게 해석을 해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가사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Rap Against Dictatorship의 빠띨룹 개혁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맞아, 저는 이들이 한번 나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 같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아티스트들도 한 명 두 명씩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음악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좀 뭔가 획기적인 거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더 놀라워 하겠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들이 붐베 위주나 아니면 조금 정통적인 힙합의 바운더리 안에서 활동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릴을 갖고 온다는 게 진짜 파격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확 집중시키는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아,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비장해 보여. 여기 되게 한글로 해석해도 멋있는 가사가 있어요. 당신은 먹기 위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익숙하지 않은 세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 이거 저 이 뜻 뭔지 알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제스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총에 맞았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은 몰랐거든요.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태국의 모습을 본 거는 이제 그 물폭탄 같은 거를 이렇게 쏴대는 그 장면을 주로 많이 보여줬지, 총에 맞았다는 그거는 처음 봐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나가래. 포위대도 항복하지 않겠다. 와우, 오, 진짜 가사가 굉장히 비장해요. 와, 이거 마치 그 경찰과 FBI에 맞서는 NWA 같은 바이브일지도 모르겠어요. 야, 법을 비틀어라. 너희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듣는 걸 싫어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나는 지시를 따르고 당신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거 알더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뭔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묵직한 메시지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강렬한 문장 하나가 또 있어. 너의 편안함이 문제지만 내 돈을 녹이지 마. 아, 이거는 대놓고 상대에게 강력하게 엄중하게 전하는 메시지 같아. 배우망덕한 것에 순종하지 말래. 파파파우 깨딴 브라. 사실 이런 추임새들을 힙합 음악에서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파워 파워 소리는 좀 비극적이죠?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 나는 껍질을 부수러 왔다. 당신 노예들은 힘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F 하면서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여기 있다. 나를 적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싸웠다. 야, 넌 모든 나라의 미디어를 끄고 귀를 감고 눈을 감고 부를 거. 나를 끝장내자. 상식적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 가사가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약을 올리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진짜 엄중하게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꾸짖는 듯한, 정확하게 비판하는 듯한 논조로 랩을 뱉는 것 같아요. 가사 진짜 잘 썼어요. 무게감이 있어. 확실히 누군가를 디스를 하더라도 뭔가 상대가 아, 이 사람 녹록치 않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뭔가 무게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정권을 속이는데 존엄성을 부여했다. 오, 좋네요. 이 가사는 뭔가요? 이 폭도들이 돈을 나눠주고 있죠? 뉴스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돈을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하게 가지마. 뉴스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 자세히는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거라는 거를 국민들은 알고 있죠. 아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 평등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재산이 없다. 원칙을 잃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긴 한데 가사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확실히 이들의 가사의 주된 공통점은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말이 민주주의지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찾기가 힘들죠.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그 권력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아,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대단한 게 시위 현장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시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려는 저 움직임이 존나 멋있어. RAD가 지금 이 뮤직비디오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마치 힙합으로 비유하면은 태국의 그냥 NWA 같았어. 사실 NWA의 가사들이 뭐 After the Police나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거친 표현이 많지만 그들이 괜히 그런 가사를 적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마치 그러니까 그들은 NWA 같았다는 거지. 가사가 너무 예술이에요. 가사가 어떤 래퍼들은 진짜 약간 더리안 바이브로 온갖 욕을 다 씁니다. 온갖 나쁜 말은 다 쓰죠. 뭐 이 나쁜 놈, 뭐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죠. 이 나쁜 놈, 뭐 나쁜 X,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더 응응 하면서 뭐 다 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친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가사가 굉장히 날카롭고 무거워요. 되게 이게 여러 가지 상황과 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아. 그리고 이들의 말에 많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는 뭐 분위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태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 비디오만 봤을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느 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의 여느 역사를 보더라도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군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가가 많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이 RAD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국가가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국민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뭔가를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시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기는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돼요. 고인물도 결국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RAD의 음악이 랩도 너무나 좋았고 멤버들마다 가사가 굉장히 너무나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최고인 것 같아요. 구글 번역 해석하면서도 이렇게 전율이 올랐던 적은 처음이에요. 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 RAD도 그렇고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치는 사람, 희생자가 절대로 없기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쿵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